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시사 매거진 쇼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.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주요 뉴스부터 힘차게 시작합니다.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17%포인트 두 자릿수 격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. 김기현, 이재명 여야 당대표는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조금 전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자세히 살펴봅니다.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교전에 따른 양측 사망자가 2,300명을 넘었습니다. 이스라엘의 악마의 무기 백린탄 사용 논란, 주변국 확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, 현지 연결에 자세히 알아봅니다.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탁구에서 21년 만에 금메달과 함께 전 종목 메달을 따고 돌아온 삐약이 신유빈 선수가 저희 프레스 라이브에 직접 출연합니다. 궁금한 점들 들어보겠습니다. 잠시 뒤 오늘의 가장 궁금한 뉴스 5 궁금으로 프레스룸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.